선물에서 포함된 계산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탄화칼슘 32g이 있는데요. 여기서 물과 반응할 때 기체가 표준 상태에서 완전 연소된다면 이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나온 반응식을 적고 뭐 부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때 반응했을 때 나오는 기체가 다시 연소됐을 때 그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비를 구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탄화칼슘과 물과 반응한다. 요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탄화칼슘과 여러분 물이 반응하면요. 어떤 기체가 나왔죠? 기체가 나왔는데 어떤 기체가 나왔는지. 탄화칼슘은 어떻게 적어요, 우리? 우리 카시트 이렇게 적으면 되죠. CaC2 해가지고 얘가 물과 반응을 합니다. 물은 H2O니까요. 요 중간에 C2H2를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아세틸렌이라는 기체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기체를 여기서 우리가 찾았죠. C2H2를 찾았죠. 그러면 C2H2가 다시 연소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C2H2에 여러분 완전 연소 반응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C2H2가 연소된다라는 건 항상 O2랑 만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생성물이 뭐가 나온다? 항상 두 종류, 고정입니다. 고정. CO2 그리고 H2O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 자리는 CO2 개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소 개수는 절반이 H2O의 몰수로 들어가죠. 1이네요. 자, 그 다음에 산소 개수 4 해주시면 여기 생성물은 5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2분의 5, 2.5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완전 연소 반응식을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제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반응식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아세틸렌 말고도 이런 것도 나와요.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슘이랑 아세틸렌이 둘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화칼슘이 32g이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탄화칼슘 32g 이렇게 물질과 질량이 나온다면 거의 항상 몰수로 바꿔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몰수로 바꿔줍니다. 몰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자량을 구해주셔야 되죠. 이 탄화칼슘의 분자량을 계산해줍니다. 자, CaC2니까요. 원자량 칼슘은 40. 탄소는 얼마? 12. 12 더하기 12, 64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32g이 있다라는 소리는 몇 몰이 있다라는 얘기죠? 딱 절반, 아 0.5몰이 갖고 있는 거구나, 0.5몰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적은 이 반응식은요, 아세틸렌이 1몰 기준으로 연소됐을 때 반응식을 적은 거죠. 자, 근데 실제로 32g을 반응시킨다면 1몰이 아니라 0.5몰을 반응시켰기 때문에 이때 비율에 따라서 0.5몰의 C2H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세틸렌 11.2리터, 표준 상태에서 11.2리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준으로 다시 반응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응식을 이미 적었으면요, 여기 안에다가 0.5만큼만 곱해주시면 되겠죠. 절반으로 다 나눠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구할 게 산소잖아요. 여기서 절반이니까 1.25몰의 산소가 필요하겠다. 요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몰로 구하는 게 아니죠. 몰수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뭐로 구한다? 단위를 보시면 리터예요, 리터. 자, 몰수를 리터로 바꾼다. 뭐를 곱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22.4리터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2.4리터 적용시키니까 얼마? 28리터라고 최종 값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산소의 부피비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뭐 공기라고 해서 공기를 구한다고 한다면 0.2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이런 공기량, 이런 산소량, 이런 것도 앞에 위험을 풀면서 한번 연습해 본 적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질문이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탄화칼슘 32g이라고 했을 때 0.5몰이다라고 이제 한번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요걸 갖다 기준으로 아세틸렌이 몇 몰 나오더라. 그거를 적용시켜서 부피 리터로 환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연소 반응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또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필요한 산소의 양이 아니라 공기의 양을 묻고 있어요. 산소 대신에 공기를 물어본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공기량이 거의 나오네요.
공기량을 물어본다면 방금 했던 그 산소의 부피비를 구한 거에서 0.21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혹은 문제에서 공기 중 산소의 부피비를 20%로 해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0.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항상 문제에 있는 조건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필답형,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 문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지 내가 임의로 아 공기 중 산소는 21%야 하고 0.1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황린 20kg를 완전 연소한다. 이때 1기압 5도씨에서 연소시 필요한 공기량은 몇 세제곱미터인가 라고 했어요. 그리고 산소의 량은 21%다.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거 뭐예요? 연소 반응식을 적어주셔야 되죠. 연소 반응식을 먼저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럼 P4 황린이라는 것은 연소가 돼서 뭐가 나왔다? 오산화인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개수를 맞춰주시면 이런 식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적용시키면 돼요. 20kg이기 때문에 황린 20kg, 여기 앞에 20이라는 숫자 적겠습니다. 밑에. 그리고 여기서 이런 공기량을 구할 거니까 아, 요거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대각선으로 곱해서 비례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PV는 NRT에다가 만약에 적용을 시킨다면 여기서 반드시 산소의 몰수를 곱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량을 구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0.21로 나눠주시는 과정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산소의 몰수는 우리가 적은 그 반응식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산소의 몰수를 반드시 곱해야 이때 연소할 때 필요한 어떤 이론 산소량이 여기까지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공기량을 물었으니까 0.1로 나눠준다라는 거. 자, 그럼 이 식에다가 한번 대입시켜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형태는 1기압 상태고요. 그리고 부피는 모릅니다.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량은 얼마? 20kg. 자, 그리고 앞에 분자량 들어가야 되죠? 분자량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자, P라는 2는 원자량이 31입니다. 그래서 31이 4번 곱해지니까 124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0.08의 기체 상수. 다음에 지금 온도 몇 도씨죠? 5도씨, 273+5.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소 몰수를 반드시 곱해주셔야 돼요. 우리 적은 반응식, 요 기준으로 해서 5라는 숫자를 반드시 곱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공기량을 구하기 거기 때문에 우리가 0.2를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답이 얼마? 87.54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량 구하는 거 요거 한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요 밑에 것도 여러분이 같은 방식으로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데 숫자가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는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온도를 뭐 273+5라든지 이런 걸 넣으실 필요는 없죠. 그냥 273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때 공기 중 산소는 20%로 해라. 문제 조건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1기압 상태고요. 그 다음에 X. 여기 한번 볼게요. 1기압 곱하기 X. 그 다음에 10kg는 질량이고요. 분자량 얼마? 124는? 그 다음에 기체 상수. 아, 는이 아니라 124분의 곱하기 0.08의 기체 상수. 곱하기 273. 여기 0도씨이기 때문에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표준 상태라고 지금은 없는데 원래 표준 상태라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문제가. 자, 그리고 여기에 산소 몰수를 반드시 곱해주셔야 되겠죠. 반응식을 적고 이 반응식에 있는 산소의 몰수를 반드시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5를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산소의 몰수 5를 곱해줬고 공기 중에 산소는 20%, 0.2로 나눠준다. 45.13세제곱미터라고 나올 겁니다. 이게 최종 정답이 돼요. 그래서 항상 연소할 때 뭐 공기 중 산소, 이런 공기랑 이런 산소량 이런 거 구할 때 항상 연소 반응식 기본이 된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소 반응식 말고요. 물과의 반응식도 있었잖아요. 우리 물과의 반응식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트리에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되는 기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트리에트 알루미늄은 뭐 228g 반응을 했대요. 자, 어쨌든 트리에트 알루미늄이랑 물이랑 반응했을 때 그 나타난 반응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기본으로 적어주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C2H5가
세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지금. 자, C2H5가 3개가 있고요. 그 뒤에 알루미늄이 붙어있던 물질이 트리에틸 알루미늄이었죠. 그래서 연소 반응식을 먼저 적어주시면 돼요. 자, 연소가 아니라 물의 반응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물과 반응했을 때 수산화 알루미늄 그리고 에탄의 반응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해줘야 돼요? 228g이라는 이제 질량을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분자량을 계산을 해줘야 우리가 이걸 갖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C2H5 3AL 여기 있는 분자량 한번 계산해봤어요. 쭉 계산해봤습니다. 탄소가 12 이렇게 두 개 들어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개수 5, 1이 다섯 개 들어있다. 그 다음에 3, 트리가 들어있으니까 3이라고 해줬어요. 그죠? 알루미늄 27, 그 다음에 물의 분자량, 아, 물이 아니죠. 여기 트리에티 알루미늄까지만 구하는 거니까 114라고 구했습니다. 사실상 이 114랑 228이 딱 두 배 차이가 난다라고 보이시면요. 더 쉽게 그냥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요게 114랑 228 저기 있는 질량이 두 배 차이가 나네. 그죠? 딱 두 배만큼 더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적은 요 기준에서 이 반응식은요. 에탄 기체가 3몰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배 더 발생을 해야 되니까 6몰 발생하면 되겠죠. 그죠? 6몰이라는 거를 우리 리터로 환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뭐를 곱해요? 22.4만 곱해주면 정답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PV는 만약 NIT에 적응시키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V는 자, V 모르니까 X, 질량, 분자량, 그 다음 0.082, 표준 상태 0도시죠? 273. 자, 요거 3이라는 건 왜 들어갔죠? 지금? 3이라는 거는 왜 들어갔죠?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3을 왜 곱해줬을까요, 제가? 자, 우리가 지금 뭐를 구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는 기체를 구하는 거예요. 기체가 뭐예요? 에탄가스죠? 에탄가스에 3이라는 숫자 들어가기 때문에 이 3을 갖다 곱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 발생하는 부피, 이걸 구해야 되겠다. 궁금하다. 요 기체의 반응 몰수, 생성 몰수를 항상 곱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한 답이 134.32L라고 나올 겁니다. 우리 아까 6몰 곱하기 21.4L 만약에 한다면 소점이 살짝 뭐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이나 알루미늄이 또 580g인데 뭐 어쨌든 물과 반응을 했대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를 쓰시오. 저 리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나 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식을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ALP 플러스 H2O. 자, 그럼 AL 알루미늄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이 수산화 알루미늄 나오겠다. 요거 되시죠? 그 다음 P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과 반응하면 항상 독성가스 포스핀이 나오겠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질량을 갖다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항상 이 물질의 분자량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F의 분자량 구해주시면요. 알루미늄 27, P는 아까 얼마였죠? 31 해서 분자량 구해주시면 58이라고 나와요. 이게 58.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몇 배 차이가 난다라고 바로 정수로 보이시면요. 이거는 10배 차이가 나네요. 그죠? 10배 차이가 나니까 여기 ALP가 10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전부 다 10배씩 사실상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2.4 곱하기 우리 포스핀만 구할 거니까 10 해가지고 224L 이렇게 답을 바로 찾아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단위가 미터죠. 자, 그리고 이제 PV는 NRT에다가 만약에 적용을 시킨다면요. 58분의 580 곱하기 0.08에 곱하기 273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소수점이 살짝 달라지죠. 원래 우리가 10 곱하기 22.4로 구한다면 224. 이런 방식으로 구한다면 223.86 세제곱미터. 그래서 항상 이런 계산 그 문제에서는 계산 과정 적고 정답 적고 이렇게 항상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산 과정을 보고 맞는 답이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정답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유위험물의 연소 반응식, 물의 반응식, 그리고 계산 문제까지 이렇게 마무리해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기랑 이런 산소랑 이것도 필기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 기본이 되어셨으면 조금 쉽게 풀 수가 있었겠고, 만약에 이제 처음 풀더라도 여러분 연소 반응식 틀만 잘 작성을 해주셨다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제 4류 위험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